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일부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덮을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부주시라. 내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일시불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창과 그 세상의 꿈에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진정과 분명 들어 주위에 일어나 믿음으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르리사 오차로 주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백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우리들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예배 처소에 구름대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한반도 평화와 세계 교육자를 위한 복된 성회를 아름답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믿음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주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참된 예배요 기쁨의 예배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흠량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하신 주여 십자가에 실린 보혈의 피로 저희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함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55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로 목사님 정희 목사님을 아버지 주여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처럼 거대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만 경배하며 온전한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을 아버지 단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여 교회를 복되게 끌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더욱더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참종으로 바로 세워 주셔서 제2의 부흥을 복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국무총리를 안수집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복된 나라로 끌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와대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여 아버지 당회로부터 유아부 일까지 모든 기관 기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약물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사님들이 아버지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집사님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처소처소의 아름다운 봉사를 이루게 하시고 지구역장의 직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와 포슬레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마가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단이 성가 뒤에 하나님 주여 큰 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 흠량이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봉사하는 아버지 남녀 선교회에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처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받아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and soul in this wonderful World Cup stadium on this great Grand Prayer Rally Day. Dr. Cho's influence around the world is immeasurable. Look what all of us can do together in the authority of Jesus' name. God bless you.지난 11일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교회의 희망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새벽부터 빗줄기와 바람이 성회 장소에 힘을 합쳤지만 성회 시간이 다가오자 하늘은 잿빛 구름을 열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되었습니다. 걱정의 먹구름이 은혜의 따스한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 기도 대성회에 참석한 8만여 성도들은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 한반도 평화와 세계 교회의 희망을 위한 기도 성회를 순복음 선교회가 주최한 이번 기도 대성회는 기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개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성회에는 65개국 2,400여 명의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개회사로 제1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하는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나눔 사역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불안과 어려움을 꿈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성회는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미를 대표하는 에드윈 알바레즈 목사, 북유럽을 대표하는 울프 에크만 목사, 오시아니아를 대표하는 필 프링글 목사, 미국 중서부를 대표하는 리처드 로버츠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인도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교회의 희망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이어 합심 기도 시간에는 조용기 목사의 제자들의 인도로 경제, 어려운 이웃, 희망을 전하는 기관과 우리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2부 희망 나눔을 전하는 장에서는 연예인 선교회와 율동기학의 중식 이벤트를 시작으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도들의 한끼 금식으로 마련된 성금과 물품 등 6억 4천여만 원의 후원 기금을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을 통해 생방송된 제3부 세계 교회의 희망을 전하는 장에서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NCCK 김근상 주교의 축사, 그리고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회 장소를 꽉 채운 성도들의 환호 속에서 단상에 오른 조용기 목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But friends, we are people of God who know who the Holy Spirit is.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And the Holy Spirit is inside of you.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He is beside you.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He is with us. 성령이 운행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Amen. When the Holy Spirit is with you, something good will come out of you. 이 시간에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And even today, something good is about to happen in my life. 내 꿈꾼 대로 될지어다고 성령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Bible tells us it will be according to your dream and your vision.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Amen. 대회장 이용훈 목사의 인도에 따라 모든 성도들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교회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성회는 순복음의 기도 축제요 성령 축제의 한마당이었고 순복음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귀한 성회였습니다. All over the world, Dr. Dongisho is known. Your church, your prayer rallies are known, and this is a virtual nuclear power center for the body of Christ all over the world.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한반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샬롬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주시고 세계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계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나라에 더욱더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상암 기도 성에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북핵의 모든 위험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재반에 걸쳐 발전하고 번영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서 오디앙 영토주의 복음과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사역 수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반도에 가득 넘쳐나서 쓰임받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시금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 나라의 교회 발전을 위하여 세계의 선교 사용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서 역사 앞에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오대양 육도지에 아버지 굶주리고 영적으로 기갈에 들리고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파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시금 부흥과 성장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으신 조인교 원로 목사님 신원신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신원신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심령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달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직할 성전 기도처 제작교회 지방교회 개척교회 해외 선교회 인터넷과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심령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프랑스와 포슐레 목사님이신데, 프랑스 파리 에비당스 센터 이벤젤리컬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2,000명 정도 성도님이 되시는데 한국으로 치면 뭐 2만 명 이상의 큰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CGI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프랑스와 포슐레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Et vous apportez toutes les salutations de la France. 프랑스로부터 오는 모든 여러분들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Et également de l'église Évidence de Paris. 그리고 파리에 있는 저희의 에비던스 교회에서의 그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Alors qu'il est tout le monde dort encore en France. 프랑스는 아직 지금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Mais quand ils arriveront au culte tout à l'heure, je suis certain qu'ils penseront à nous. 이따가 예배에 왔을 때 우리 프랑스에 있는 성도들은 저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J'aimerais aussi remercier tout particulièrement le Dr. Chou et le Dr. Lee pour leur invitation. 이곳에 초대해 주신 우리 원로 조영기 목사님과 이영훈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Merci pour la confiance qu'ils me font. 저를 이렇게 신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C'est pour moi un grand privilège que d'être là aujourd'hui et de pouvoir apporter la parole en ces lieux. 이곳에서 소개되고 이곳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C'est avec crainte et tremblement que je suis là devant vous. 이곳에 많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곳에 저는 서 있습니다. Mais je veux faire mienne les paroles de l'apôtre Paul.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저의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Je ne cherche pas autre chose que Jésus-Christ et Jésus-Christ crucifié et ressuscité.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Et je souhaiterais que par le simple message que j'apporterai vous puissiez être encouragés.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부어넣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Pour nous Nous les hommes, nous sommes venus au Seigneur à cause de nos besoins.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Nos besoins moraux, nos besoins spirituels.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필요가 우리에게는 꼭 있습니다. Nous avons cherché Dieu parce que nous étions malades ou parce que nous étions dans les problèmes de toutes sortes.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에 있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Et nous bénissons Dieu parce qu'en nous adressant à lui, nous avons la solution à nos problèmes.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바로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Il est capable de nous délivrer.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Il est capable de nous guérir.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Il est capable de changer toute notre vie.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Et de faire de nous de nouvelles créatures.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Il nous donne par son esprit une nouvelle vision des choses.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Et notre espérance nous elle est dans le ciel. 우리의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Nous savons que nous ne sommes que de passage ici-bas.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Dieu nous communique sa force et son secours jour après jour.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Mais en même temps, nous savons que la vie chrétienne est une vie de combat. 그러나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Le diable, notre ennemi, notre adversaire, ne reste pas inactif. 우리의 적인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Et il cherchera par tous les moyens à nous décourager. 우리를 용기를 잃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À nous arrêter. 우리를 스톱시키고 있습니다. Il essaiera de détruire toute notre espérance. 우리의 소망을 잃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omme il a fait avec le Seigneur au désert.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 행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Et ça, le Seigneur sait que nous sommes souvent sujets aux attaques de l'adversaire. 우리의 적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러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Et il va confier, le Seigneur Jésus va confier à ce moment-là à ses apôtres une mission particulière.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Le chapitre 10 de l'évangile de Matthieu nous parle de cette mission.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보면 그러한 비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Et le Seigneur Jésus va expliquer aux disciples dans ce chapitre 10 tout ce qui les attend.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Vous allez me servir, vous allez travailler pour l'évangile.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otre expérience est extraordinaire. 여러분들의 그러한 인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Et le message de l'évangile que vous allez délivrer est tout aussi extraordinaire. 너희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아주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ais Jésus dira aux disciples, aux apôtres, il faut que vous sachiez que ce message ne sera pas directement reçu.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냥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t il leur dit, vous serez sujet aux moqueries.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À l'injustice, 그리고 모욕을 당한다. À l'incompréhension, 오해를 받기도 한다. Aux persécutions, 박해를 받기도 한다. Voire même aux trahisons, 그리고 배신도 당한다. Et même trahison dans votre propre famille,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Jésus ne cache rien de la vie chrétienne.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Jésus ne cache rien des difficultés que nous pouvons rencontrer.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숨기고 계시지 않습니다. Mais en même temps, le Seigneur nous encourage.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D'un côté, il nous dit voilà ce que vous allez rencontrer.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Et en même temps, il dit, ne perdez pas courage. 동시에 너희들은 용기를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Je serai avec vous tous les jours.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Et je veillerai sur vous.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Et ce matin, le Seigneur veut nous encourager.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Il veut nous fortifier.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Le dimanche est fait pour que nous nous ressourcions.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Et que nous puissions affronter tous les problèmes qui se présenteront durant la semaine.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Et ce qui est extraordinaire, c'est que la grandeur de Christ ne le rend pas indifférent.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것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Quand on pense à la grandeur de Dieu, 하나님의 그러한 큰 위대함을 볼 때, et à la création, 그 창조를 볼 때, quand on pense à la aux capacités d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à l'action du Saint-Esprit,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때, alors nous sommes tellement loin de ces choses.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Mais le miracle, c'est que Dieu prend soin de nous.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같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Le miracle c'est que le Saint-Esprit agit aujourd'hui encore dans nos vies. 기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Et Dieu est un Dieu attentif.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l est un Dieu qui nous aime.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Il a de l'affection pour nous.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십니다.
Et il connaît toutes nos difficultés.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C'est pour cela qu'il veut nous encourager.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Et pour les encourager, il va leur donner deux exemple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예시를 제시하십니다. Pour consolider leur foi, il va donner deux exemples.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두 예화를 주십니다. Il va nous parler des cheveux et des oiseaux et des moineaux. 머리털과 참새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화를 들어 주십니다. Quand je lis ce texte, 이 말씀을 읽을 때 j'ai du mal à saisir, à comprendre que le Seigneur parle de choses aussi simples. 이렇게 간단한 예화를 드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Qui voudrait perdre son temps à compter nos cheveux? 누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세려고 자기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Qui voudrait perdre son temps à s'occuper des moineaux? 누가 참새들을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C'est incroyable que le Seigneur prenne ces deux exemples aussi insignifiants. 이렇게 의미가 없는 예화 두 예화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La façon dont Dieu prend soin de nous nous échappe.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Cela dépasse notre imagination.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예화인 것입니다. Cela dépasse notre compréhension des choses. 우리의 이해를 초과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Jésus parle de toutes les difficultés que nous allons rencontrer.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Et en même temps, il nous dit ne vous inquiétez pas.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J'ai compté vos cheveux. 나는 너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었다. Et si votre père prend soin des petits oiseaux?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참새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다면 à plus forte raison il s'occupera de vous.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J'aimerais vous laisser quatre points au sujet des cheveux.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Le premier point c'est que Dieu a tout prévu.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Est-ce que vous croyez cela? Dieu a tout prév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Le passé, 과거, le présent, 현재, et l'avenir. 미래. Dieu connaît toutes choses.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Il connaît notre passé.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Il connaît notre présent. 우리 현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Et il connaît notre avenir.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Et ce qui est étonnant, c'est que le texte grec nous dit ceci. 그리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ous nos cheveux sont numérotés. 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as seulement compté. 이것을 수를 헤아리는 것만이 아니고 mais numéroté 바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est-à-dire 1 2 3 4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셋 넷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Jusqu'à 140,000 c'est la moyenne des cheveux. Du nombre de cheveux. 우리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은 140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140만 개의 숫자까지 세워져 있다고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Vous vous imaginez, Dieu savait combien nous avions de cheveux hier. 어저께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Dieu sait combien nous avons de cheveux tout de suite. À l'heure actuelle.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Et Dieu sait combien nous en aurons demain. 하나님께서는 내일 우리가 머리카락의 수가 얼마나 될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Si Dieu prend soin de nous de cette manière.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c'est parce qu'il veut vraiment s'occuper de nous.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Il veut vraiment veiller sur nous.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C'est quelque chose de formidable de savoir cela.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Si Dieu s'occupe de mes cheveux,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면, il va s'occuper de ma vie tout entière.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Le point numéro 2. 두 번째로,
Dieu nous connaît parfaitement.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Vous savez que nous, les hommes, nous ne nous connaissons pas vraiment.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우리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On se connaît superficiellement. 피상적으로는 압니다. Nous, les hommes, quand on se rencontre, on peut penser, tiens, il est sympathique.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Ou bien il est pas sympathique. 그렇지 않으면 별로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On peut dire il est beau. 잘생겼다. Ou il est pas beau. 못생겼다. Mais tout ça c'est superficiel.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입니다. C'est seulement l'extérieur. 이것은 바로 외적인 것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On peut paraître poli. 굉장히 친절하게 보이기도 하고. On peut paraître paisible.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Mais en réalité, c'est pas comme cela que l'on est. 그러나 진짜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Mais lui, le Seigneur Jésus, nous connaît parfaitement.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Il ne nous regarde pas seulement à l'extérieur. 우리의 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Mais il regarde à l'intérieur.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부에 내부를 보고 계십니다. Il sait quelles sont nos pensées.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Il sait quels sont nos projets. 우리의 앞으로의 어떠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Il ne nous connaît pas superficiellement. 우리를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La preuve. 그 증거로는 c'est qu'il connaît le nombre de nos cheveux.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의 수까지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Même moi, je connais pas le nombre de mes cheveux. 저 또한 이 머리카락의 수를 알지 못합니다. Mais lui, il le sait.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Parce que tout ce qui me concerne, il le connaît. 저에 대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Et ce matin, 오늘 아침, j'aimerais vous rappeler que le Seigneur connaît vos larmes, nos larmes.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물의 그 수를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그 수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Êtes-vous dans la difficulté?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Êtes-vous dans le deuil, dans la peine?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Dieu connaît toutes ces choses.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Il connaît chaque parole que nous prononçons.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Parole de découragement parfois. 가끔 가다가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말입니다. Le Seigneur connaît nos joies.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또한 알고 계십니다. Le Seigneur connaît nos aspirations.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Il nous connaît parfaitement ce matin. 우리를 오늘 아침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Il sait de quoi nous avons besoin d'être délivrés.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Il sait ce dont nous avons besoin.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Peut-être avez-vous des problèmes de finances, d'argent.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Le Seigneur connaît toutes ces choses.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Il vous connaît mieux que vous-même.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La preuve, il connaît le nombre de vos cheveux. 그 증거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의 수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Le psaume 139 nous dit ceci. 시편 139편 4절은 La parole n'était pas encore sur ma langue.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que déjà ô éternel tu la connaissais parfaitement. 하나도 없으시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ieu connaît toutes choses.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Il sait que moi, français, je suis à Séoul aujourd'hui.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프랑스인 내가 이 서울에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Et David disait, il sait quand je me couche. 다윗왕이 말할 때, il sait quand je me lève. 내가 언제 누우고 언제 일어나는 것을. On ne peut rien cacher au Seigneur.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Troisième point. 세 번째로, Dieu veut nous valoriser.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Pourquoi est-ce que Dieu a compté nos cheveux?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고 계십니까? Parce que Dieu est intéressé par tout ce qui nous concerne.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시기 때문입니다. Je ne sais pas si vous avez remarqué ici en Corée, mais en France.
Souvent, on parle avec les gens de nos problèmes, mais ça ne les intéresse pas. 프랑스 한국에서는 어쩐지 모르지만은 프랑스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에 대해서 공유할 때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Quelquefois, vous êtes dans la tristesse, dans la peine. 언제 어떤 때는 내가 슬픔에 있기도 하고 어려움에 있기도 하지만. Et vous avez besoin de partager avec quelqu'un. 어떤 사람과 그것을 나누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Et pendant que vous lui parlez, vous vous rendez compte qu'il vous écoute pas.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Et parfois on repart déçu de ces conversations. 이러한 대화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Mais pour Dieu, tout ce qui nous concerne l'intéresse.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Il est attentif à ce dont nous avons besoin.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밀한 것을 알고 원하십니다. Tout ce qui appartient à notre vie est précieux pour lui.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Et il veut nous valoriser.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Parfois les hommes nous laissent de côté. 우리 가끔가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옆에 놔두기도 합니다. Ils ne font aucun cas de nous.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도 하지 않습니다. Un jour, le Seigneur a rencontré quelqu'un qui était paralysé à la piscine de Bethesda. Bethesda 연못에서 그곳에 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Et quand Jésus a parlé avec cet homme, 예수님께서는 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Cet homme a dit, je n'ai personne. 그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l n'avait personne avec lui. 그와 함께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Mais Jésus. Lui avait vu cet homme.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Parce que cet homme avait de l'importance à ses yeux.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Sur quoi est-ce que nous valorisons notre vie?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Sur la base du jugement des autres. 다른 사람의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까? Ou peut-être sur les actions que nous menons nous-mêmes. 아니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이남입니까? Il y a ici-bas sur la terre des gens qui ont beaucoup de valeur humainement parlant. 우리가 보통 인간 세상에서 말할 때 인간적으로 굉장히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ais pour Dieu, Dieu sait que aucun homme n'a de la valeur.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떠한 사람이든 그러한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Il n'y a pas un juste, pas même un seul.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Tous sont péchés, sont privés de la gloire de Dieu. 어떠한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Mais Dieu s'intéresse à nous.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Et non pas à cause de nos mérites.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Mais parce qu'il nous aim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Et nous avons de la valeur pour lui. 우리는 하나님께 큰 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La preuve c'est qu'il sait combien de cheveux nous avons. 그 증거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도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Quatrième point. 네 번째로 Dieu veille sur nous et nous garde.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Le Seigneur va dire à ses apôtres.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Vous serez haïs de tous. 너희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Et tout cela à cause de mon nom. 이것은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일 것이다. Mais ne vous inquiétez pas. 걱정하지 마십시오. Personne ni rien ne peut faire tomber un seul cheveu.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Extraordinaire que le Seigneur dise même un cheveu ne tombe pas sans que moi je le décide.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Quand je réfléchis à cela, je suis sans voix.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그 말문이 막힙니다. Ne vous inquiétez pas. 걱정하지 마십시오. Personne ne peut rien contre vous.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C'est moi qui peux quelque chose. 내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t quoi qu'il arrive,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vous pouvez me faire confiance.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의지할 수 있습니다.
Maintenant, pour terminer, j'aimerais parler des passereaux, des moineaux. 지금 끝내기 위해서 참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Hier, j'étais sur le marché Namdanung, sur le marché. 예, 아마도 한남동 그쪽에 예, 갔었다고 합니다. 어제. J'ai acheté une petite boîte avec des poupées dedans. 아, 그 안에 인형이 들어 있는 그런 장식 용품을 샀다고 합니다. Et j'ai demandé combien ça coûtait.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Elle a dit 6000 won. 60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Alors j'ai dit est-ce que vous pouvez me faire un prix? 아, 조금 더 깎아 줄 수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Alors il m'a dit non. 안 된다고 했습니다. Non parce que voyez, et il a compté devant moi 1 2 3 4 5 6. 아, 여기서 아마 그 인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었기 때문에 깎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t il a dit le prix c'est pour 5. 아, 이것은 다섯 개에 해당되는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Mais là, il y en a 6, il y en a un gratuit. 여기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하나는 공짜라고 말했습니다. Alors j'ai acheté 6000 won. 그래 별 수 없이 제가 6000원에 그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Et avec les moineaux, c'est la même chose. 참새와 참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Jésus va dire dans Matthieu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Ne vendons pas deux passereaux pour un sou.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t dans l'évangile de Luc, 누가복음에 Jésus va dire ne vendons pas cinq passereaux pour deux sous.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Je suis pas très fort en mathématiques. 제가 수학은 세지 못하지만 Mais deux passereaux un sou. 두 개의 참새가 한 아사리온입니다. Normalement, 4 passereaux, 2 sous. 보통은 네 마리의 참새가 두 아사리온이어야 합니다. Mais en réalité, 그러나 현실적으로 Jésus dira pas 4 pour 2 sous. 예수님께서는 네 마리의 참새가 두 아사리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Mais il dira 5. 다섯 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est comme au marché. 제가 어저께 갔던 그곳에서처럼 말입니다. Il y en a un gratuit. 하나가 공짜인 것입니다. Formidable. 대단하지 않습니까? Pourquoi je dis cela? 왜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Parce que même celui qui est gratuit a de la valeur aux yeux de Dieu. 하나님께는 공짜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Normalement, il n'a pas de valeur puisqu'il est gratuit. 이게 공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Mais aux yeux de Dieu, il a de la valeur.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공짜도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Et vous avez de la valeur aux yeux de Dieu.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러분들 또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Qui que vous soyez, 어떠한 분이시거든, même si les hommes pensent que vous ne valez rien,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même si vous êtes le cinquième moineau,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그 참새일지라도. Dieu vous aime.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Dieu veut s'occuper de vous.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Dieu veut 보호하고 prendre soin de vous.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기를 원하십니다. Et je voudrais conclure.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n disant ceci. 이처럼 말하면서 Ayant confiance en ce Dieu qui attache tant de valeur à ce qui nous concerne. 우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Notre foi n'est pas vaine.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Dieu veille sur nous pour que nous arrivions sans encombre jusqu'à la patrie céleste.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의 고향에 가기까지 Il va s'occuper de nous.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Il sait combien nous avons de cheveux. 우리가 머리카락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Il s'occupe des moineaux. 참새들 또한 보살피고 계십니다. Alors à plus forte raison s'occupera-t-il de nous. 그렇기 때문에 참새까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Je veux prier. Seigneur, nous ne sommes ici-bas qu'un souffle qui passe. 주님, 저희는 지나가는 바람 같이 여기 아래에 서 있습니다.
Et pourtant tu nous aimes d'un amour extraordinaire.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큰 사랑으로 같이 하십니다. Merci Seigneur parce que tu prends soin de nous jour après jour.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erci Seigneur parce que tu connais tout ce qui nous concerne. 주님께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Nos victoires comme nos défaites. 우리의 승리나 패배나 Nos joies comme nos peines.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Et Seigneur, dans ta grande bonté, tu ne te lasses pas de nous aimer.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Par ta grâce, tu prends soin de nous.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Et tu prends soin de nous comme personne ne peut le faire. 어떠한 사람도 이같이 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Pour cela nous te sommes reconnaissants.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Et nous te disons merci Seigneur.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À toi toute la gloire.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주님께서 무관심하게 지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셔야 되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관심한 현대세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본교에서 또 TV로 예배를 드린 분은 TV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은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은 결신서에 이름을 써주셔서 헌금할 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도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무관심이 너무 많아서 건성으로 밥 먹었느냐 묻습니다. 먹었다고 얘기해도 다음에 한 발짝 간 후에 밥 먹었느냐고 또 묻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관심한테 얘기해야 100번 얘기해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무관심한 병을 고쳐주셔서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무관심합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이 크신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셔서 그 마음의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버려진 사람, 나는 무관심을 받고 사는 사람, 나는 아버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그 마음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울음이시여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관심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우리 모든 심령 되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특별히 무관심의 병에 걸려서 나는 관심 받지 못한다는 것도 병든 것이고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고 호기심도 없이 창막하게 인생을 사는 것도 병든 사람입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하시는,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사오니 그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느니 모든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질병은 묶음을 얻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여 무관심한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 자신이 무관심한 존재라는 병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돈 밖에는 명예 밖에는 아무 관심 없는 그 마음도 치료하여 주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기울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무관심한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인생을 삭막하게 살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막의 문제,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손해보고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시고 모든 저주의 세력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느니 각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가난과 저주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막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심으로 치료하시고 돌보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택한 주의 백성들 몸된 성전으로 불려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 들어 쓰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삼하는 저희들에게 묵은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생명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길 원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여의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꾸는 사람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살아있는 이야기 뮤지컬 꿈꾸는 사람.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은혜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 뮤지컬 꿈꾸는 사람. 오늘날 선교의 화두는 문화를 통한 선교의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문화 선교의 효율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복음 영산 신학원에서는 문화 선교 강화의 일환으로 뮤지컬 꿈꾸는 사람을 공연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입니다. 꿈꾸는 사람 가운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지표를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꾸는 사람을 통해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게 하시고 이 꿈을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원, 강신주 등 최정상 배우들과 최고의 스태프들, 그리고 순복음 영산신학원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뮤지컬 꿈꾸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뮤지컬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교수음악회 10월 24일 뮤지컬 꿈꾸는 사람.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영산아트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꿈꾸는 사람. 서울국제성시아대회 개막기념 2013 여성메시아 찬양예배가 이번 주 수요 말씀 강해로 진행됩니다. 교육훈련은 마더스드림 참가자 및 교회성장선교회 전도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 영산뮤직페스티벌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산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2013년 유료 및 무료 계절독감 접종이 11월까지 매주일 시세맨 빌딩 1층 로비에서 실시됩니다. 이호근 목사님의 신간 영안대역설교집 제3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1층 새신자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께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관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사람은 관심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능히 그 위경에서 그 늪에서 건지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소망과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주일헌금, 11조, 세계선교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mour de Dieu, la grâce qui est en Jésus-Christ et l'action du Saint-Esprit restent et demeurent avec nous.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Gardez ce que vous avez reçu et que le Seigneur vous raccompagne chacun dans vos demeure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나갑니다. Et que le Saint-Esprit soit à l'œuvre dans nos vies.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Pour la gloire et l'honneur de Christ.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À Dieu le Père. 하나님 아버지. À Jésus-Christ le Fils. 예수 그리스도. Et au Saint-Esprit soit gloire et honneur. 성령의 이름으로. Au siècle des siècles. 영원하도록. Amen. Amen.